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4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상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점을 찍어 놨던 선물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지금 여기였죠. 근데 제가 기준선으로 잡는 거는 409 정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좀 위험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개인의 매수세, 여기서 개인의 매수세, 그 다음에 오늘도 개인이 2조 넘게 매수를 하면서 하락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선을 그려보면 고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점점점 하방 추세, 그러니까 수렴형이 되고 있죠. 이 추세는 계속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반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 눌리는 힘에 의해서 특히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진적으로 시장은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도 낮아지는 추세가 하방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올라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종목,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시그널을 말씀드렸던 이트론이랑 EID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시그널로 올라온 종목이었는데 요거 그 다음에 구형테크는 과열 종목 빼면 실제적으로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오후장에 뒷꼬리를 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형테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형테크 어제 상한가를 만들고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세가 계속 올라오면서 상승을 하다가 상한가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살짝 밀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구형테크가 올라온 거는 기아차에서 애플카를 생산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계약이 임박했다는 약 4조 원어치의 그 계약권이 지금 걸려 있다는 외신에 따라서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일가 매매는 요 4,000원 언더로 만들겠죠. 3일 동안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또 3일 동안 연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장이 됐을 때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진짜 아주 강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올릴 자신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일도 같이 또 올라갑니다. 내일도 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빠질 확률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지만은 이거 지켜보시면 내일도 아마 움직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0분 거래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동차 테마 즉 기아차에서 애플카를 생산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구형 테크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VH코리아. 자, MVH코리아는 거래량이 없다가 우리가 MVH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압병상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아차 관련한 뉴스가 뜨면서 예,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동차 부품 테마 속에 손자회사죠. 손자회사 원방테크가 애플 기아차의 애플카 생산 협의 막바지 소식에 SK이노베이션 조지와 1공장 수주설비 사실에 부각해서 지금 상한가를 갔다고 나오는데 지금 실제 원방테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다가 말았어요. 10%뿐이 안 가고 지금 빠졌는데 얘가 왜 이렇게 올라왔나? 예, MVH코리아가 왜 이렇게 올라왔나 봤더니 수급도 꽤 세게 들어왔고요. 뉴스가 아주 강하게 떴어요. 뉴스를 보고 저도 회원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뉴스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MVH코리아죠. MVH코리아 뉴스인데 장중에 지금 1시 51분 아마 요쯤에서 떴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네요. 1시 51분에 특징주로 해서 MVH코리아 미국 조지아 공장 납품 기대감의 강세인데 이게 지금 MVH코리아가 같이 뭐 하는 게 아니고 MVH코리아 자회사 원방테크가 NK 이게 이제 메인이죠.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에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자회사가 아니라 자회사네요. 그쵸? 자회사 원방테크가 지금 요거를 갖다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이슈로 지금 수급이 1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주가를 안 빼고 잘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지금 요 정도면은 한 5% 정도는 하락을 중간에 시켜줬는데, 요즘 5%면 훌륭하죠. 5%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음이 된 다음에 3-4%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즘 빼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흐름이었고, 저 같은 경우도 단타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뉴스 나온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 때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단타로 수익을 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MVH코리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 들어왔다가 따라 들어가니까 어때요? 또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막판에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원방테크는 솔직히 잘 안 가요. 원방테크는 예전에 음압병실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때도 원방테크는 좀 적게 움직이더라고요. MVH코리아가 빠르게 움직임 나왔으니까 오늘 대응하시고,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도 움직임 뭐 괜찮겠지만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트론. 자, 이트론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백신 긍정적 효능 발표에 위탁 생산 업체 투자 사실에 부각해서 상한가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시작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 합니다. 동전줄에서 안 하고, 얘네들은 원체 지저분한 주식이라서 안 하지만은 뭐 점심때 상한가를 가 있더라고요. 그냥 상한가 갔나 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거랑 같이 움직였던 EID라는 종목. 자, EID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같은 이슈입니다. EID도 지금 24% 올라왔는데, 뭐 조금 파동은 약하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는 올렸다가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전기는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 정도. 얘도 뭐 충분히 중간에 움직임이 나왔지만 제가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했는데, 러시아 백신 관련한 이슈로 해서 뭐 상한가를 갔지만 역시나 내일 단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이 이트론이니까 이트론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AP위성. 자, AP위성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AP위성은 우주산업 성장 기대감에 우주항공 테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AP위성을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AP위성이 오늘 단일가가 풀리니까 잘 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3일 동안 단일가가 끝내고 오늘 움직임이 나와서 수급이 들어오기 다 오자마자 움직임이 나와서 상승세를 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과열 종목이라는 게 되죠. 예, 과열 종목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네모게 열자라고 찍힙니다. 열자 종목이라는, 과열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어떤 때 과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종목마다 너무 잘나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조건이 많이 올라가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래정지가 될 때도 있고요. 이날 하루 거래정지 되고 그 다음에 3단일가, 예, 3일 동안 단일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그냥 3일 동안 또 단일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단일가. 예, 그래서 제가 이 매매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 3상승 매매법, 그러니까 3승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3승 매매법. 자, 3승 매매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3일 동안에 단일가가 끝나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보면 자,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좀 전에 MVH 코리아도 이제 단일가 였는데 얘는 여기서 그냥 쭉 뻗어 버렸죠. 이러면 얘는 그냥 그 다음날도 또 가겠다는 뜻이에요. 다음날도 또 가겠다는 뜻입니다. 안 가면 이 정도 안 올려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근처에서 3일 동안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 하락을 시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3일 단일가가 끝나면 그 다음날은 거의 다 상승한다. 웬만해서는 상승합니다. 왜? 얘네들이 지금 힘이 그동안에 축적이 됐었죠. 그죠? 여기서는 거래량이 꽤 많이 터져 있던 종목이 여기서 침이 축적이 돼서 그 다음날도, 물론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삼승 매매법은요, 매매법은, 자, 3일 단일가가 끝나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일 단위가 끝나면 올라간다. 이거는 삼승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일 단위가 끝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언제 매수를 하냐면요. 단일가 끝난 다음에 단일가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30분씩 되잖아요. 그러면 한 2시 이후부터 보세요. 2시 이후부터. 2시 이후부터 혹시 올라오지 않나 한번 보세요. 2시 이후에 종목이 올라오면 그때 매수해서 오버하셔도 다음날 갭으로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날도 여기도 보면 지금 AP위성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자, 2시면은 여기죠. 2시가 여기에요. 자, 저점에서부터 2시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11,3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11,300원에서 11,60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에 11,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뺐죠. 그 다음날 살짝 갭으로 떴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는 일단 2일차 2시 이후부터 보자. 2일차 2시 이후에 올라오면 따라 들어가서 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말고요. 예, 2시 이후에 상승하면 다음날 갭들 확률이 높고요. 다음날 갭뜨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한가를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삼승매매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매매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KB 오토시스. KB 오토시스는 아침에 겁나 빨리 움직임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장에 시작하자마자 얘가 차트 환경 설정에서 갭 보정을 안 하죠. 얘가 아침에 후다닥 올라가는 걸 봤는데 미처 매매를 못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3종 세트를 썼는데도 못 잡겠더라고요. KB 오토시스는. 그래서 KB 오토시스가 갑자기 올라와서 얼음이 됐고요. 얼음이 된 다음에 지금 갭으로 떠가지고 상한가까지 해서 거의 고가 14%까지 올렸다가 지금 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갭 상승을 시켜서 올렸는데 얘 말고 또 자동차 관련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MS 오토텍. MS 오토텍이 이 뒤를 바로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먹고 나왔는데 MS 오토텍도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갔죠. 지금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보통 아닌데. 아, 오늘 이거다. 여기요. 아침에 여기서 매매를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후다닥 해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나왔고 수급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잠깐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KB 오토시스보다는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했지만은 자동차 테마 관련한 걸로 해서 조지에 공장 설립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KB 오토시스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한가가, 아, 맞죠. 상한가에서 마지막에 밀리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 상한가 맞네요. 상한가 갔는데, 요거 뉴스 때문에, 요 뉴스 올라온 다음에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데, 얘는 아침에 너무 빨리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 뉴스 없었네요. 그죠? 뉴스 없었는데, 어쨌든 조지아 공장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예,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ACN. ACN도 마찬가지죠. ACN.
자, NCN. NCN도 자율주행 테마, 자율주행 테마죠. 얘도 자율주행 테마이고요. 테슬라, 삼성 자율주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회사 넥스트 칩이 현대차 국내외 자동차 전장 분야에 본격 진출했던 얘기인데, NCN 같은 경우도 얘도 마찬가지 전장 관련한 테마, 자율주행 관련한 테마로 해가지고 아침에 엄청 빠르게 갔습니다. 지금 이게 11%에요. 그냥 바로 들어가고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얘도 보기는 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솔직히 매매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선물 매매를 하느라고 못 건드렸는데, 지금 얘도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 1분만, 2분만에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살살살 올라오다가. 그쵸? 여기서 또 뺐다가 여기서 확 들어왔는데,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실제 넥스트 칩은, 예, 실제, 넥스트 칩이 없구나. 넥스트 칩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어쨌든 현대자동차 국내외 자동차 전장 분야 진입 소식에 지금 이 종목 NCN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NCN이 있었다, 아, 넥스트 칩이 있다가 NCN으로 합병된 건가요? 예. 자회사, 넥스트 칩이 자회사로 된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흡수합병했나봐요. 어쨌든 NCN 같은 경우는 예, 자율주행 테마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넥스트 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보여가지고 찾아봤더니 NCN의 자회사가 됐네요. 어쨌든 넥스트 칩이 현대차 자동차 전장 분야에 본격 진입했다는 얘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세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전장 관련한 얘기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예, 요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NCN은 앞으로 좀 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 나오면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삼영전자. 삼영전자는 지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정보를 드렸던 거는 1시 54분에 테슬라 모델 Y 도어 신형 차량 UWB 기술 탑재를 했댔는데, 세계 최초 삼영전자 상용 모듈을 개발했다는 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1시 54분입니다. 1시 54분이면 53분, 54분입니다. 여기거든요. 요 움직임 딱 나온 다음에 여기죠. 제가 정보를 드렸을 때가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온 거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또 패대기를 쳤어요. 한번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상승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물론 후반에는 빠졌지만은 지금 장중에 움직임 괜찮았고요. 수급도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죠. 삼영전자 수급 들어올 땐 꽤 세게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계속 저는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계속 이슈가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역시나 오후장에 점진적으로 전부 다 빼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는 거, 요즘 들어서 효성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고요. 뭐 최근에 효성뿐만이 아니라 효성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도 움직임이 괜찮았죠. 어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와서 2월달에 와가지고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기차 부품 사업을 갖다가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뭐니뭐니 해도 전기차 쪽 이슈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전기차 관련한 이슈가 나온다면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움직임은 예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던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전에 움직였던 박스권을 갖다가 그냥 단번에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는 처음 매매를 해봤어요. 아까 상승을 할 때 매매를 했는데 처음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예, 전기차 부품이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을 해서 보시면 앞으로도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멋진 종목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일 때는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상관없이 그냥 단타 들어가시면 거의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한국 정밀기계. 한국 정밀기계는 지금 이 좋은 상황에 계속 빠지고 있던 관리 종목이고요. 대형 공작기계 생산하는 전문 업체인데, 뭐,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반등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는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 정밀기에 특별한 뉴스가 없고, 상한가 갔다가 오후장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거는 뉴스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이건 작업이죠. 그죠? 작업시킨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룩스. 자, 필룩스 오늘 수급 엄청나게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지난번에 자, 한국파마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때가 여기죠. 그죠? 한국파마랑 같이 재난살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뉴스가 올라왔던 뉴스가 있는데 오늘은 뉴스가 실제 없었습니다. 지금 필룩스에 관련된 특별한 뉴스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냥 재난살 관련한 이슈다. 왜 한국파마가 올라온 지 봤더니 지금 보면 거의 안 올라왔죠. 11%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그것보다 필룩스가 강했어요. 필룩스는 24%까지 올라왔고 중간에 수급이 좀 짱짱하게 들어왔던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론 중간에 마지막에는 지금 하방으로 엄청 빠졌죠. 지금 5,850원부터 뭐 5,300원대까지 500원 넘게 빠졌으면 10% 이상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뺐다가 이제 마지막에 올려놨는데 요것도 뉴스가 없기 때문에 재난살 관련한 이슈라고만 생각이 될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지금 코스온. 자, 코스온도 낙폭과대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코스온도 관리 종목이고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낙폭과대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서 혹시나 누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왔고요. 예, 아침부터 예,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는 못 갔지만은 16%까지 상승을 했다. 뭐, 저희가 이런 관리 종목은 장중에 잘 매매를 안 해요. 뜨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리 종목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관리 종목은 수익이 났을 때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관리 종목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관심 종목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신자 붙어 있는 거 있죠. 신자 붙어 있는 종목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 이두 가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비싼 종목을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들, 예, 종목들은 지금 봤을 때는 MVH 코리아 요거 하나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단발로 월요일날, 내일 금요일날 조금 수익이 날것 같고, AP위성은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예, 아마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KB 오토시스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요것도 내일 아침에 단타 나올 것 같고, NCN은 아, 그다음에 삼영전자. 삼영전자 요거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본다 그러면 MVH 코리아나 AP위성, 그다음에 KB 오토시스, 삼영전자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상승하는 거 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건 2021년 2월 4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삼승 매매법,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